Che monta amici. Non si do. Ah, perciò, okay.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할 차례죠.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은 투 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지만 중학교 가면 정식 명칭이 좀 짜증나지만 투 부정사랍니다. 선생님이 투 부정사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투 부정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랑 연결짓냐? 낫이 들어있는 문장하고 낫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라고 합니다. 부정문하고 투 부정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말 그대로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고요. 이투 부정사라는 걸 일본놈들이 왜투 부정사라고 이름 붙였냐면요. 안일 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써서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 된다는 뜻이지 낫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투 뒤에 두가 하다시가 있으면 몇 가지 뜻이라고 합니까? 4가지. 여러분들 중1 때까지는 네 가지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한 8가지, 7가지 정도 뜻이 될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1 때까지는 네 가지 뜻 구분하면 됩니다. 됩니까? 오케이. 정식 명칭은 투부정사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울 때 투부정사라는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낫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됩니까? 자, 먼저 시작은 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I'm going to I'm school. going to school. 라는 뜻은?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그럼 이거 뭐 누가다는 뭐 누가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끊을게 하는 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문장 읽고 뜻. I'm going to make I'm pizza. going to make pizza. 뜻은? 나는 피자를 만드는 것이 있다. 난 사람이 아니고 피자 제작이다. 나는 중이다랑 겉 아니에요. 어이구야, 이거부터 다시 해야 아, 되는구나. 가물가물. 아, 가물가물입니까? 죄송해요. 비고인트. 비 아따. 고잉 투 두, 비 고잉 투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랑 비슷한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요. 위에 이거 처음 들어요? 처음 듣습니까? 혹시 이런 거 배운 역사가 있지 미래표, 어? 않나요? 예. 처음 봐요? 아니요. 그때 여기에 얘랑 여기까지 생긴 거 똑같지만 조심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응? 했어요. 그래서 I'm going to make pizza 또 해야 돼요? I'm going to make pizza의 뜻은?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아니, 아, can인데 그거 I 잠시만요. can make pizza구나 이 뜻은. 자, 너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네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말로 얘기해봐. 1시간 뒤에요? 1시간 뒤에. 집에 있겠죠? 집에 있을 멋있다. 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위례 뜻이 뭐야? 할 것이다. 미래를 표현할 때 will이나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쓸수 있대. 네. 그 무슨 뜻이겠어? will이랑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온 거. 뭐할 것이다. 어? 뭐? 그래서 I'm going to make pizza의 뜻은 나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뭐? 그래서 얘는 끊어 읽기 이렇게 되겠네.
누가 내가 만들 것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차이점은 뭐가 다른데? 투스쿨은 그 어디 투 뒤에 이름시고 밑에 거는 하다시요. 그래서 둘 중에 뭐를 투부정사라고 부르겠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아 밑에 거? 에?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school 할때 위에 거죠.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툴을 보고는. 위에 거요? 뭐이 툴을 보고 뭐라고 부른대요? 스쿨 뜻이 뭐야? 학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 아, 그래? 왜 무엇? 뭐? 학교는 어디야? 무엇이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어? 뜻이 그 것이면 것이면 어? 스테플러라는 것, 마이크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내가 방금 얘기했던 스테플러, 책상, 마이크 다 무슨 시야? 이름.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근데 to school 내가 끊어읽기도 이렇게 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동사 사용했어. 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뀌었어? 원래는 무엇이었는데 to school 하니까. 어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답답해 죽겠네.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야 됩니까? 기억이 앞제비씨 전치사! 어? 그래, 안 그래? 왜요? 너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쟤한테 앞제비씨 전치사 설명하고 있을 때, 어? 뭐 하고 있었니?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2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 투 전치사 앞제비씨 2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투 메이크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대? 어, 근처에 써있는 저 눈에 딱 보이는데 뭐. 부정사 투 부정사라고 부른대요. 네 예? 아, 참네. 다시 수업하는 거야 지금? 네가 수업하고 알게 된건 지금 나하고 확인하는 거 아니야? 어? 예. 그래서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 좀 해줘. 투부정사는 투 뒤에 뭐가 있는 경우냐? 하다시 어? 예. 나는 투부정사란 용어를 안 좋아한다. 왜? 학생들한테 투부정사라고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부정문하고 연결을 시키기 낫을 자꾸 떠올린다. 하지만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투부정사의 부정이란 말은 뭐를 정하지 못한 덩어리다. 뜻을 정하지 못한 덩어리다. 누가 자민이한테 자민이 학교 친구가 자민아 투맥 피자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아, 피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피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릅니까? 손가락 이렇게 들어야 기억이 납니까? 어?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석. 피자 만드는 거, 피자 만들기 위하여, 피자 만들기 위한, 피자 만들어서.
한 가지 뜻을 정해서 말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한 말이란 뜻에서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예. 어? 부정문, 부정사 모두 다 한자인데, 부정문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는 뜻이고, 부인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정사는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써서 고개를 갸우 도리도리 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뭐를 정하지 못한 뜻이다? 의미가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의미가 될수 있다. 무슨 뜻이 예, 될지는 어디 들어가느냐 결정된다. 문장.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한몇 번쯤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열몇 분?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바쁘죠, 우리는. 갈 길이. 그렇죠? 예. 8번, 선생님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뭐든 8번까지는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니들 책임이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투고 데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뜻을 말해줄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뜻을 몇 개를 얘기해 주겠어? 초딩들한테는 4개. 네 개를 말해 주겠죠. 그래서 자, 투고 데어는 무슨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 거기로 가는 거. 거기로 가는 것 이란 말이 됐다 치면 그건 6가지 질문 중에 우와. 무엇을 원하니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 거기로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하여는 여섯 왜? 가지 질문 중에 왜? 너는 그 버스 왜 탔어? 거기 가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뜻. 거기에 가기 위해. 거기에 가기 위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버스? 거기에 가기 위한 버스.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어떤 예. 버스? 어떤 시간? 어떤 시가 되었다. 또네 번째 뜻. 거기로 가서. 거기에 가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너는 피곤하니? 영어학원에 가서 피곤해졌어요. 아니요. 아닙니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저 이거 하고 힐링하러 가요. 이렇게 네 가지 뜻이라고 뜻을 하나를 정해서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투 부정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정해지게 된다. 예. 그래서 아래 문장이 이제 나올 건데요.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딘가 밑줄 쳐놨으니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고 답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 want to go I there. want to go there. 뜻은? 나는 원한다. 그것을 나는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난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가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는 뭘 원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읽고 뜻. I get up Early. early. I get up early to go there. I get up early. 똑같은 to go there. 좋네요. I want to go there. I get up early to go there. 이번에는 무슨 뜻이다? 나는 일찍 일어난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난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가 좀 쓸데없이 일찍 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왜 너는 일찍 일어나니? 왜너 일찍 일어나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get up here? early. Early. Why do you get up early? Why do you get up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읽고 뜻. It's time to go It's there. time to go there. 뜻은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그래서 무슨 시간이니, 어떤 시간이니, 무슨 색. What color?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시간이니? What time? 그래서 뭐? What time? What time Easy. is it?
What time is it? It's 6 o'clock. It's time to go there. 6시야. 거기 갈 시간이야. 몇 시야? 6시네. 거기 갈 시간이네. 6시 자연스러운 반. 대화야, 부자연스러운 대화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 무슨, 어떤이 what이 될수 있습니다. 네. how만 되는 거 아니야. What what,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what color, what time, 이런 얘기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읽고 뜻. I am happy. Do go there? 다시, 두고 대어가 거기 어디 있나? I am happy to go there. I'm happy to go there는 나는 행복하다. 거기에 가서. 거기 가니까 행복해요. 힐링하러 가니까 행복하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go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행복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I'm happy to go there. 그러니까 자, 그 예, 다음에 다음 좋아. 했던 건 대시 다양한 대시 있대요. 예. 오케이, 그래서 1번 읽고 뜻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I like that book. I like that은 무슨 뜻이야? 나는 잠시만요.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저것을. 그래서 I like that에서 that의 뜻은 저것 저거 어디 있는 몇 개의 느낌? 멀리 있는 한 개. 한 개를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거다. I like that. 그다음에 I like that book의 뜻은 나는 나는 좋아. 누가다부터 해석하세요 일단. 나는 좋아한다. 저 책들을, 책을. 난저책 마음에 들어. I like that book. 이때 that의 뜻은 저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키는 느낌? 멀리 있는 한한 개의 개. 물체를 가리키는 느낌. 그래서 예를 보고 여러분들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하냐? 지시사라고 한다. 지시사. 오케이.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 this.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할때 There. 됐다. 할때 됐다. There. there야? 아, 거기에요. 여러 개 아니. 있으면 there, 거기에. 아니. 혹시 이것들이라 그러지 않나요? These. these 아닌가요? 또 보여줘야 돼, these? these 또 보여줘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한개 this.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라고요. 멀리 있는 한개 that. 그러면 저것들은 뭔데, 저것들? 저것이 대신 저것들은 뭔데? 것들 하고 이건 진짜 솔직히 한 30분을 했겠다. 다음 does.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잠깐 앉아 있는 동안만 하자 이 생각이지. 다음번에 내가 맞춰야 되겠다. 다음번에 내가 저걸 만 this, these 이걸 안 하나 봐 입으로. this, these, that, those 이걸 안 하나 봐요. 어떻게 이걸 30번이나 얘기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this, I like that, I like these, I like that, I like those.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한국어, 영어 다 얘가 공부하는 거지. 얘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I like this, I like these, I like that, I like those. 어떻게 30번을 설명하냐 이걸? 그 중에 첫 번째 that을 보고 중학교 되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지시사라고 한대요. 뜻은 뭐라고 했을 때 저거, 저. 저.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a doctor. He was a doctor that is 뭐죠? That is true. True? 뭐 해설 안 들었어요? 해설 나왔나? 내가 이거 해설할 때 썼던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거든요. 앞에 거못 봤나? 이 was a doctor, that is true. 뜻은 나는 과학자다. 닥터가 사이언티스트 아니 바뀌는 잠시만요. 거지. He was a doctor, that is true. 의사 선생님. 닥터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요강이 닥터를 모르면 이 사태를 어떡하지? 닥터 나는 의사인 줄 닥터 의사 아니야? 의사? 의사. 의사 선생님 아니야? 닥터? 의사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것도 He was a doctor. That is true. true True. 어떻게 아, 그는 의사 선생님이다. 무엇인데? 아, 의사 선생님이었다. That is true. 아, 저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었어. 내가 하는 말. 사실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지시사라고 한다고. 지시사, 지시사. Yeah. 계속해서 읽었듯. I know that he was a doctor. I know that he was a doctor. 뜻은 나는 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 뭐래. 그가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아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그래서 이 대세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까요? 건 만드는데. 건 만드는 대세 정식 명칭은 부정사? 부정사다. 아, 아닌가? 거시됐습니다. 그렇지. 아닌가? 이거 진짜 구분이 안 되겠지. 내가 이러고 있다. 그렇지. 아, 갑자기 미시. 아, 아직도 앞뒤 미시구나 이거. 아까 앞뒤 미시 뭐 나왔더라? 접속상. 아까 앞뒤 미시 뭐 나왔더라? 아, 아까 앞뒤 미시 나온 거 있었죠. 설명 14명 설명했던 거. 이거 누가 단가 봐요? 아, 아니요. S가 누가 아니요. 답니까 이게? 죄송해요. 접속사. 무엇 학교? 어디 학교로? 이건 뭐야? 접속. 아, 어때요? 잠시만요.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거? 앞제비씨 전치사! 전치사 얘는 뭔데? 건 만드는데 겁 만드는 대신데 정식 명칭이 뭐냐고요? 전치사 아, 그렇구나. 예? 니들 언제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구분할래? 어? 자, 접속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9번 정도 설명했죠. 접속사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 접속사 설명하면 맨날 이거 안 물리지, 내가. 같다. 맞아 떼버리고. 그럼 접속사가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뒤뜻으로 가려면 뒤에 누가다가 와야 되겠네. 네. 접속사 대시라고 한다고 얘를 보고는. 3년 걸리겠네. 그럼 ing 두 가지 구분해 보랍니다. She's doing homework. She's doing homework. 그 뜻은 아, 그녀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었듯 Doing homework is boring. Doing homework is boring. 그 뜻은 숙제는 지겨울 것이다. 여기 will 같은 아, 게 있나 아니네. 봐요. 숙제는 지겹어? 아니요. 숙제는 지루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해.
숙제는 지루하다. Homework is boring. 이렇게 하면 숙제는 지루하다지. 왜 doing을 왜 넣는데? 지금 뭐 ing의 뜻이 몇 가지 있다는 거 해보는 겁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ing 뜻 두 가지가 뭔데?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 거. 그래서 she is doing homework의 뜻은 뭔데? 그녀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여기 doing homework는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하는 중. 뭐뭐 하다가 do homework는 숙제를 하던데 doing homework가 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두 가지. 뭐 하고 뭐? 숙제하는 거, 숙제하는 중. 지금은 she is doing homework는 둘 중에 무슨 뜻인데? 하는 중. 그럼 숙제하는 중인 homework는 왜 빼나? 숙제하는 중인이면 원래 하다 시였는데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지금? 맞다. 숙제하는 중인 학생들 말 돼 안 돼? 됐죠. 그러면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doing homework가 숙제하는 중인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을 때는 원래 do homework는 숙제하다였는데 doing homework가 숙제하는 중인이라는 뜻이면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어떤 학생들? 숙제하는 중인 학생들. 그녀는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붙여놨어? 비동사 붙이면 어떤 애 어떻다 되니까 그녀가 숙제를 하는 중이다가 됐겠지? 네. 그럼 밑에 doing homework 이제 보는 건 뭐지? 숙제를 하는 것은 지겹다. 지루하다. 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똑같은 얘기 너도 한 10번 넘게 해봐라. 어? 언제 전치사 접속사 구분할래? 어? 배준호 언제 전치사 접속사 구분할래? 네? 어? 언제 전치사 접속사 구분할래? 저요? 어.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있어? 네. 가는 김에 먹었어? 언제 전치사랑 접속사랑 구분할 예정인지 네가 얘기해봐. 저요? 언제 앞제비씨랑 언제 접속사랑 언제 앞제비씨 전치사랑 언제 접속사랑 구분할 예정이야? 아 중1 되면 아 지금은 계속 선생님 열내야 되겠네. 그렇죠? 내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설명해 준다 그랬어? 네 번. 뭔 소리 하냐? 여덟 번까지 해준다 그랬거든요. 어? 네가 전치사 앞제비씨 전치사랑 접속사 얘기 몇 번쯤 들은 것 같아? 서른 번 뻥치고 있네. 내가 12번밖에 안 했는데. 어? 어쨌든 8번 넘어갔지. 문자민. 예? 내가 몇 번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 어? 너한테 27번 했거든 내가. 아하. 한참 넘어갔지? 예. 어떻게 구분할 건데? 접속사에 대해서 말해봐. 저요? 어. 아, 뒤에 누가 나와. 그래서 뭐 어쩌는데? 그래서 그 접촉사 어를 갖고 누가다 뜻을 버리고 접촉사 어를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그러면 앞제비씨는? 앞제비씨는 내가 원래 앞제비씨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 전부 다 전치사라 그래. 근데 내가 왜 별명을 앞제비씨라고 붙였을까? 이름이야. 이름씨 앞에 붙인다고.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내가 분명히 누가 다 앞에 붙인다고 얘기한 적 없어. 어? To school, in the room, under the chair. 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되겠지? 됐습니다. 됐다. 괜히 앉아있다가 단속이 될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